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머리 살짝 톤다운 했어요. 괜찮나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 돌아있는 키링, 가방 꾸미기, 빼꾸. 제가 한동안 이 키링에 미쳐 있어가지고 아주 유니크하고 귀여운 녀석들로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방 꾸밀 때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게 이런 카라비너거든요. 여러 가지 키링들을 여기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번에 가방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제가 빼꾸를 입문하면서 가장 먼저 구비했던 게 이 카라비너 같아요. 그냥 포털에 카라비너 치면 되게 다양한 종류가 나오는데 저는 이 하트 모양 카라비너가 제일 귀엽더라고요. 별 모양도 있고 뭐 하트 모양, 원 모양 막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데 가격대는 뭐 400원대부터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비싼 거 살 필요는 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가방끈이 두껍거나 더 많은 키링을 끼우고 싶다 하니까 이렇게 좀 큰 사이즈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하다가 이렇게 큰 하트 모양 카라비너도 사게 됐는데 얘는 브랜드 제품이라서 가격대가 좀 있었어요. 휴먼메이드 하트 카라비너 실버고 얘는 5만 원대.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확실히 짱짱하고 좀 더 튼튼한? 이렇게 짱짱한 거 하나 구비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후회는 없었어요. 사실 제일 잘 쓰고 있어요. 요거는 SMO 빈티지에서 구매한 키링인데 얘가 마담 알렉산더의 빈티지 피규어거든요. 그거를 이제 키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시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여기 인형에 귀여운 액세서리들이 좀 더 더해져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만 달아도 되게 존재감이 있는 그런 키링이고요. 사이트 들어가 보면 얘 말고 또 다양한 피규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중에서 고르는 게 어렵긴 했지만 얘 말고도 귀여운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원피스를 입었는데 안에 이렇게 속바지도 입고 있답니다. 너무 귀엽죠? 뭔가 장난감 같으면서도 약간 소꿉놀이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키링 달아주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브랜드 글로니에서 판매하는 귀여운 토끼 인형이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건 제가 작년 여름에 구매했던 것 같은데 원래는 얘가 옷을 입고 있어요. 한 번 달고 나갔다 오니까 그 옷이 없어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브라자였던 것 같아. 브라자를 분실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알몸으로 입는 게 미안해서 가지고 있는 뭐 빈티지 샤넬 목걸이를 크로스백처럼 이렇게 달아줬어요. 글로니에서 한 번씩 이렇게 인형이 출시가 되는데 너무 귀엽고 얘도 하나만 달아도 되게 존재감이 있는 그런 키링이에요. 그리고 이건 핸드폰 고리로 나왔던 건데 핸드폰 고리로도 제가 한동안 착용을 했었다가 그냥 이 글로니 인형에 이렇게 달아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인형 키링 같은 거 가방에 달고 다니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꼬맹이들, 지나가는 꼬맹이들한테 인기 만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로니 인형이랑 같이 잘 끼우고 다녔던 게 실버 하트 파우치인데 이렇게 같이 달아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여기 에어팟도 넣고 다니고 뭐 잔돈 같은 것도 넣고 다니고, 그리고 일단 너무 귀엽다는 거? 하트 모양의 킬팅이라서 좀 더 유니크하고 귀여운 것 같고 지갑 용도로 쓰기에도 되게 유용해가지고 빼꾸용 이 지갑도 추천을 드려봅니다. 좀 앞부분에 또 큼직큼직한 애들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실버 하트 체인 키링도 보여드릴게요. 얘는 단독으로 그냥 하나만 가방에 걸고 다녀도 되게 포인트가 돼요. 이렇게 목걸이처럼 이렇게 하트랑 이 고리를 이렇게 체결시켜가지고 그냥 가방에 이렇게 달랑달랑 달기가 되게 좋거든요. 좀 심심한 가방에 이렇게 툭 심플하게 재미를 줄 수 있는 키링으로는 얘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펄리모어 사이트 가보면 얘 말고도 예쁜 애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런 실버형 키체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키링 좀 그만 사야 되는데 또 사고 싶네요. 리본 키링도 너무 예쁘다. 아무튼 좀 들유치한 이런 심플한 키링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심플한 걸 보여드린 김에 이 귀여운 비즈 리본 스트랩도 보여드립니다. 얘는 브랜드 스튜피에서 구매를 했고 이거저거 다양한 키링들이랑 레이어드해서 쓰면 좀 더 존재감 있게 꾸미는 재미가 있는 그런 스트랩이고, 빼꾸용 말고도 이렇게 핸드폰이나 카메라에 매치해서 좀 꾸미는 재미도 있는 되게 심플하고 깜찍한 리본 스트랩이었고요. 요즘 빼꾸에 미쳐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브랜드들을 좀 섭렵하게 되는데 이 키링을 구매한 나이스 웨더라는 브랜드도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아이템들을 좀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얘는 아웃도어용 키링이라고 할까요? 왜냐면은 여기 나침반도 있고 현재 기온을 볼 수 있는 이 온도계
영하 30도까지 측정이 가능하네요. 바람에 따른 체감 온도를 계산할 수 있는 도표까지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막 이것까지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고 알찬 이런 키링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등산용 가방, 캠핑용 가방, 뭐 그런 아웃도어용 가방에 이렇게 달면은 너무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빼꾸 하면 이런 헬로키티가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많이 구매하시는 키티가 있던데 저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콘 키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보자마자 내 빼꾸용 키티는 너다 하면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도 많이 부담스럽지 않고 조그만이 너무 귀엽고 이런 귀여운 컬러 가방에 이렇게 포인트로 달기에도 너무 재밌고요. 기분이 별로일 때 이런 키링 하나 달아주고 외출하면은 그냥 거울 볼 때마다 아니면 뭐 가방 꺼낼 때마다 피식피식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제가 스팸을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보자마자 구매를 했는데 진짜 우리가 딱 먹는 그 스팸 모양이라서 너무 웃기고 귀엽지 않아요? 얘도 SMO 빈티지에서 구매했어요. 이거 가방에 달고 다니면 스팸 너무 웃기다고 친구들이 탐내는 키링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여러가지 레이어드해서 빼꾸하는 재미가 있는 키링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또 아끼고 좋아하는 키링이 하나 있는데 이게 글로시의 LA 매장에서 파는 제품인가 그럴 텐데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또 되게 많거든요? 그냥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데 검색해도 판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딱 Y2K 감성의 폴더폰 모양의 키링인데 이렇게 닫고 다녀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열면은 키패드가 있는 이런 귀여운 디테일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기 거울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밥 먹고 이 치아 체크할 때나 입술 체크할 때 이렇게 또 은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디테일이 있다. 단점은 조금 무게감이 있지만 너무 귀여워서 아끼는 키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두 개는 뷰티 유튜버용 키링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외출했을 때 쓸모가 있는 그런 키링인데 이 피 푸딩팟 키링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피에서 푸딩팟 구매하면은 이게 증정이 됐었나? 아무튼 그런데 근데 저는 이 안에 푸딩팟 제품 말고 입술에 보습을 줄 수 있는 컬러 립밤을 넣어놨어요. AOU 사과밤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외출했을 때 입술 보습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막 바르고 싶을 때 이렇게 키링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바를 수도 있는 그런 유용한 키링입니다. 얘는 요즘 제가 너무 좋아해서 잘 쓰는 그 키엘 수분크림 있죠? 그거를 이렇게 스틱밤 형태로 만들어 놓은 신제품이거든요? 울트라 페이셜 베리어밤? 이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하면은 이 구름 모양의 실리콘 키링이 증정이 돼요. 가방에 이렇게 달고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귀엽고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가방에 달고 다니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고 샤넬 뷰티에서 그때 파우치랑 같이 이렇게 주셨던 건데 이렇게 집에 굴러다니는 이런 귀여운 아이템들도 키링에 레이어드해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니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름에 잘 어울리는 이런 튜브형 디자인? 얘는 봄, 여름에 가방에 좀 귀엽게 달고 다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얘도 너무 귀엽죠, 여러분? 하와이에 어울리는 이런 까맣게 탄 태닝 키티. 이거는 핸드폰 스트랩으로 나온 디자인인데 얘도 가방에 달고 다니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엽죠? 약간 차분한 가방에 좀 위트를 주는 느낌이라서 너무 귀엽고 재밌습니다. 뭐 여행 갔을 때 뭐 핸드폰 목걸이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폰 스트랩이어가지고 되게 귀엽고 유용한 요 태닝 키티도 보여드렸고요. 사실 빼꾸의 매력은 그건 것 같아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를 달고 다니는 거기는 한데 좀 나의 취향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라고 할까요? 잠시 동심으로 돌아간 어린이처럼 어른들의 귀여운 취미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하나 모으는 재미가 요즘 너무 쏠쏠해요. 요즘 저의 소확행이랄까? 요즘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요 키링템들을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안녕.